전남도 교육청이 어린이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업무협약은 지난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 호남지역본부와 전남상인연합회가 한데 모인 가운데 진행했고, 어린이 경제교육 내실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 지역 전통시장을 활용한 체험활동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그림 그리기 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학생들에게 경제 흐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